줘야 돼요. 네. 어, 너! 공지 공부 앞에 가있는데요. 어, 정정한 위치에서 최악의 포지션. 네, 저 에어스타면서 이병렬 지금 잡아먹고 있거든요. 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게, 아, 이게. 아. 대로 오 사도 저기 일반적인 찌르기예요. 근데 저글링을 한번 돌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장수 선수도 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기. 일벌레와 교환해 주면 오히려 예. 프로토스가 괜찮죠. 세기 어 여기 오히려 저글링이 컨트롤이 안 됐죠. 일벌레 충원까지 하고 있는 박영우 선수입니다. 어, 그래도 여기서 여왕 들어주면서 예언적으로 피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저기 세기 네기 다섯 기 여섯 기에 데미지 들어가 일곱 기 여덟 기 병력 추가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컨트롤 싸움이죠. 들어가서 여기 끄는 하나서 하나씩. 오, 역장 속고. 네, 잡아내고. 카운터까지 파괴합니다. 네, 저기 입장에서 앞에서 버텨줘야 될 여왕의 수도 좀 중요해요, 지금은. 또 여차하면 저 분광기도 노려지기 때문에요. 추가되는 소환하면서 계속 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장현호. 컨트롤 싸움. 탐지 피해가면서 지금 교전 펼치고 있어요. 일벌레는 충분히 눌러놔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적어도 이제 막아볼 만한데 너무 짧은 순간에 뭔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면 적어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윤 선수의 역장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 막히는 그림이거든요. 이거 장윤 선수가 살려와야 됩니다. 뒤로 지금 물러서는데 뒤를 쫓고 있습니다. 박영우 선수. 네. 바깥쪽까지 나갔을 때 이제 적어도 여기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네. 자 여기 저걸 보내면 이거 어떠 잘 아니야. 오 역장. 오 멀티태스킹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게 박용우 선수를 계속 괴롭혀야 돼요. 네. 어, 너! 공지 공부 앞에 가 있는데요. 어정쩡한 위치에서 최악의 포지션! 네, 저 에어스타면서 이병렬 지금 잡아먹고 있거든요. 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게 장윤호 선수가 방자포와 보호마킹 선수를 끼고 있어도 막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나와 있다가 뚫렸어요. 잡아먹혔습니다. 어? 네.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 나와 있는 걸 끌어내면 분열기가 없어요. 아, 네. 네. 납치가 너무 아파요. 그렇죠. 특히 가시 지옥. 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네. 이거 추적자 눌러도 가시 지옥에게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막으려면 불멸자, 뭐, 분열기, 집정과 보급병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울링에 파고드는 걸 지금 저지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아이고. 네. 저 위에서 굴 빠진 상황이고, 굴 빠지면 깡통이거든요. 그렇죠. 분열기 앞에서 받쳐주는 유닛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닛들이 없다 보니까. 박정우 선수가 산계로 피할 수 있는 그, 선들이 충분하죠. 저글링 다수가 들어가면 이제 병력 조합이 깨졌습니다. 네, 이러면 또 업이 덜 됐어도. 지지! 박영우 선수 매서운 공격 타이밍으로 상대방 주력 병력 무너뜨리고 승리 따냈습니다. 1대0. 네. 이게 건물로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정말 짧아요. 네. 그래서 보자마자 뒤쪽으로 그림자 빼고 자 이거를 이 사람이요. 어 이게 살고. 차원가면 업이 되면 버틸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되지 않고 만약에 저거 깨진다? 그럼 네. 시간 정복 당하는 겁니다. 아 이거 차원관문이 뚫려야 네.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시간 정복을 차원가면 뚫려야 타이밍 뚫리나요? 아 깨졌어요. 이거 CG 때 공간도 적고요. 네, 위로 지금 밀고 들어가는데 병력이 많지도 않고 위쪽에 짓고 있는 수정탑 하게 되면 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충전선이 버티고 어떻게 돼? 자 입구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꾼 아, 주연자 또 와요. 여기 충전사 하나 깨졌고 방전사라도 찍어야죠. 장윤호 선수 네 뭐라도 찍어서 막아야 됩니다. 여기 입구까지 지금 첫 사도가 살아남은 덕분에 네. 어떻게 희망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지금 터졌고 두 번째 자 물고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또 아 결국에 뚫리는 그림이에요. 네 위에서 지금 하나 자 입구까지 동원해서 지금 이걸 지금 막아내야 되는데 수적자 차원 프로토스 차원 없어요 이제 네 돈 거의 다 남았거든요. 뚫려요 예 제 입구 지금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병력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도 나와야 돼요 빨리. 네 저 위에서 불멸자 아니 불멸자는 저글링한테 강한 유닛은 아니라서 네 이거 싸죠. 그렇죠. 차라리 관문을 더 돌렸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그 네, 타이밍이 좀 있기 때문에 쏘는 거 일단 이러면서 앞마당은 무조건 실어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실어 네, 막아야 돼요. 무조건 버텨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 막으려면 충전사 하나 필요한데 충전사가 네. 없어요. 추가 면역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 네, 여기서 여기까지 뚫리게 되면 일꾼이 터져나가고 그래도... 있어요. 막으면 자 그러면 일꾼 아이고
먼저 터졌어요. 자, 입구 막아야죠. 입구 막아야죠. 네, 입구 빨리. 입구 막아야 게임이라도 진행할 네. 수가 있는데. 네. 네. 자, 지금 여기서 줄 서서. 문제는 아, 이거 뭐 오랫동안 탐사형이 아이고 지세. 박영수 선수의 올인의 경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직전으로 가네요. 무관인데? 네. 성격탄 불고? 어. 이건 아무래도 주성 선수가 전멸 추적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걸 맞춘 빌드를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완벽하게 엇나갔죠. 네. 여기서 추적자를 생산했거든요. 근데 이게 테란 입장에서 스스로 속는 그림인 게요. 이게 또 추적자가 나온 게 내가 벙커링을 했으니까 나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더욱 프로토스가 뭔가 특별한 걸 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닙니다. 네. 주도권은 프로토스에게도 있어요. 관서 좀 던져주고 이러면서 지금 체력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내구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충전소를 안 찍고 네. 막았는데 이거를 의심해야 돼요. 원래 이거 막을 때 앞마당에 쑥대 찍고 충전소 찍거든요. 네. 근데 안 찍었어요. 그럼 그 자원이 어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진에 아무것도 없는 걸 봤을 때 여기서 지뢰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찍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예언자가 들어갈 거고 여기서 건설 로봇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잘 네. 막아야 돼요. 자, 여기서 불금 나오는 것까지 확인했고 근데 불금 찍은 만큼 진짜 본진에 뭐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게 첫지는데 네. 이제 저 나올 지뢰가 첫 지뢰라는 걸 프로토스가 알면 컨트롤한 게 그만큼 또 편해지는 거죠. 네, 이거 쫓아가면서 추적자 나가기 시작합니다. 병력 태웠고요. 이거 희망이 사라집니다. 희망을 실은 두 개의 의료설 터졌어요. 이거 굉장히 뼈 아픈 장면이죠. 게임 끝나고 이게 그래프 볼 수 있잖아요. 병력 네. 그 그걸 저거 툭 떨어져 있던. 굉장히 좀 아프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게 처음에 예언자의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종수 선수가 건설 로봇을 꾸준히 찍지 않은 상태로 경력을 쥐어짜내서 한 방을 네. 만든 건데 그 한 방이 네.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여기서 주력 병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지! 네. 추정우 선수 의뢰서 끊어내면서 1승! 이건 윤영현 선수가 정말 유리하게 게임이 흘러갈 수 있는 대놓고 너무 대놓고 보는데 여기서 집중간에 피해만 입지 않는다면 병력을 좀 매서워요. 병력을 잘 모아서 자극제 타이밍에 공격을 간다면 완벽한 타이밍을 한번 만들어볼 네. 수 있거든요. 거신 테크 지금 올리고 거신 생산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원래 연결체 찾으려고 하다가 분광기 보고 온 거거든요. 와, 내려서 어떻게 이씨야. 야, 어우, 야, 탈. 맞자마자 이제 어떻게 프로토스. 깡통대요. 야, 밤의 주성우. 야, 주성우. 야, 이거 날씨여서 이런 거 못 보셨거든요. 우와, 밤의 주성우. 그렇죠. 뒤로 슬슬이 돌아가네요. 여기는 추적자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들어오니. 이 언덕에 좀 범을 노리는 건 이제 태연이 뭐 거의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죠. 파신기를 네. 막으려고 CDC를 했을 때 태연이 꼭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주성우 선수가 암흑기사를 합체를 시켰어요. 이거는 간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정도 빼야 됩니다.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병력 있거든요. 뒤에도. 지금 오히려 프로토스가 올 생각이었어요. 네. 뒤에 있는 건. 주성우 선수의 주특기죠. 원래 네. 좋아하는 게 이런 소모전. 근데 집정관이 따로따로? 따로따로 와서 이게 여기도 합쳐지지 않았거든요. 추가 변수 하나 가지만 집정관이 많아요. 집정관이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따로따로 오니까 네. 원래 이게 뭉쳐서 왔으면 EMP를 다 맞았겠지만 그렇죠. 따로따로 오니까 우와. 집정관 이거밖에 없겠지. EMP 빵! 맞았어요. 뭐야 또 집정관 뭐야 또 EMP 예. 빵! 근데 또 왔네. 줄 서서 EMP 없어.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상황이 일반적이면 따로 오는 게 원래는 별로인 건데 네. EMP 생각하면 또 이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끊어 맞아가지고요. 자, 집정관 자, 위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 거신 하나가 딜을 넣고 있고 취재! 추성우 경력사 매칭에 따내면서 2대5로 승자전에 직행합니다. 이거 들어가서 지금 이제 딴 데 볼 때 이러면은 도망 근데 예,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거의 절반을 갔거든요. 반응이 늦었을 네. 걸 생각하면 뭔가 깊숙이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끔 인공지능상 네. 근데 설마? 한 번 죽어요. 여왕 매치가 돼 있고요. 연설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산 개. 설마 수비 완.
완벽했어요. 기동성을 이용해서 저 빈틈을 파고드는데 자 이끈님 5기 6기 관문 깨지면 관문 깨지면 저 자원 더 남게 될 수 있죠? 네 저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원이 있어도 네? 그나마 과충전 끼고 한번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적의 조합이 단순한 거 이거 하나가 이제 프로토스의 유일한 희망이죠. 네 그래서 폭풍이 되는 타이밍에 한번 밤열충으로 잘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템포를 좀 앞당기려고 조합을 더 복잡하게 한 게 아니라 바퀴즈에 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은 충분한데 이게 불멸자가 좀 쌓이고 하면 또 이제 프로토스 해볼 만하다는 거죠. 네, 폭풍 개발. 그러니까 이러면서 박명우 선수도 히드라 준비까지 하고 있거든요. 아시지오까지 넘어갈 건데 그 전에 네. 이 병력들로 소모전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는 몰아내면서 자, 숫자를 좀 줄여야 되는데요. 트리플 쪽이 깨진 그 관문의 수, 이게 좀 아쉽죠? 네. 네, 좀 바로 복구를 하거나 했으면 지금 병력을 더 뽑아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상대는 지금 여기서 밤열충 조합이거든요. 그래도 가시죽 나오기 전에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네, 폭풍으로. 네. 저 뒤에 힘으로. 저거의 조합이 단순한 거. 이거 자체가 기회입니다. 주성우 선수가 전멸 추적자 컨트롤로 충분히 변수 만들 수 있어요. 네, 조합으로는 150. 이 병력까지는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적의 인구수가 200이지만 괴멸충 위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강력하지는 않아요. 네, 들어 지금 자원출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도 조심해야 될 건 전멸 관리죠. 자, 여기서 역장 치면서 한 번만 소환 더 대고 네. 컨트롤 완벽하게 들어가면 되죠. 사거리! 이 병력 하나 더! 분광기! 분광기 지켜야 돼! 분광기! 아! 분광기 터졌어요! 아, 그리고 이게 점축 컨트롤 진짜 어렵거든요. 네. 이게 괴물초 담수도 피해야 되고 그냥 일반 공격도 피해다 보니까 확실히 전멸의 난이도가 높죠. 더 많은 병력량으로 이 들어오는 걸 좀 막아낸 지금 박명우 선수 병력 다세 병력 찍어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가 힘이 많이 빠지죠. 그렇죠. 네. 박명우 선수가 가난한 상황도 아니고 이미 아시지옥 준비까지 준비했는데 박명우 들어오는 병력 막아내고 난 이후에 1승을 따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최적화가 완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업을 늦추면서 다른 게 먼저 준비가 된 거잖아요. 네. 자, 들어오는 이 타이밍을 터지네요. 한방 와. 자, 밀고 좀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주성 선수도 없는 듯 억지로 맞는 겁니다. 맹독충이 늦다라면 기회가 한번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앞마당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 양쪽으로 자, 여기 이제 맹독충 준비 중이거든요. 자 이제 슬슬 저글링 놓고 차도도 이제 상기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네, 이코는 11개 잡힌 상황에서 이제 안쪽까지는 파고드는데요. 네, 약상기 준비해야죠. 네. 자 이코는 지금 빠진 상황에서 16개. 맹독충. 박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 박퀴만으로 막을 수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네. 기동력에서 아직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다수의 병력이 남아있는 상황이 뭉쳐있거든요. 이거. 근데 주성 선수 조금 더 피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를 그렇죠. 너무 많이 찍어서 뒤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있어요, 네. 또 있어 뒤에. 자 이쪽으로 좀 들어와서 일꾼 좀 빼주고 피해를 얼마나 더 줄지. 일벌레를 잡아줘야 되는데 일벌레를 박용우 선수가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맹독충 공이업이 되는 순간 박용우 선수가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몰아칠 거거든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분광기가 시간을 벌어주면서도 자원을 계속 써야 돼요. 앞마당 입구 CCT는 좋아요. 그쪽을 완전히 잘 틀어막았죠. 네. 여기만 잘 막으면 되는 겁니다. 자원이 좀 남나 싶었더니 한 번에 썼거든요. 그만큼 관문 잘 늘려놨습니다. 자, 병력 지금 거신까지는 갇혀진 상황에서 네. 살모사가 뜨기 전까지 저 거신을 잡을 만한 유닛들이 사실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방금 선수가 계속 병력 돌려주면서 프로토스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 네. 여기에 시선이 끌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냥 밀고 그렇죠. 내려가네요. 싸우러 갑니다. 밀고 내려가면 역장 병력. 제대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끝낼 수 있을 만한 활약이 돼요. 네, 주성 선수의 병력으로 이 확장기지 견제로 여기는 지금 박살나는 상황이고 같이 지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맹독충이죠. 네. 여기서 역장. 역장 줬어요. 기가 막히게 좀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 역장도 화수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붙지 못하면 확장하는 깨진 상황에서 자 밀고 들어오는 병력. 일단 병력 양의 숫자보다 역장이 얼마만큼 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갈릴 거죠. 그렇죠. 화수기 네, 에너지가 끊어져 있어요. 네, 들어요. 자 그러면 약상계 제로 상계라고. 자, 네 적당히 상계. 네. 확실한 건 상계. 여기서 끝낼 생각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시지옥 나오면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네. 프로토스가. 자 뒤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다섯 개가 이제 나와요. 근데 박용호 선수도
와, 야, 밀당 잘해주는데요? 네, 저 인구수 유지하면서 시간 잘 끌었거든요. 네, 이게 다시 지금 나왔어요. 소모전을 너무 급하게 하면 공백이 네, 생기는데 가시지요. 가시지요, 이렇게 딱 때만 아니까 소모전. 아, 가시에 찔립니다. 아, 이렇게 되면 타이밍이 사라지고 네, 이 와중에 와, 이거 뭐 두 군데까지. 야,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저런 플레이 의식해서 CGT에서 기름아가 났는데 그걸 오히려 파퀴즈로 풀어나가니까 네, 근데 일부러 그래서 CGT를 외곽 쪽에 안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또 저글링 돌리기. 네, 또 돌립니다. 이병렬 지금 막아내면서 확장기 지금 박살나면 네, 주요 건물도 여기 있거든요. 응애 나라기 네, 분수 취재! 단단한 박영우 선수 들어오는 공격을 정말 밀당 잘하면서 기가 막히게 막아내면서 네, 16강에 진출합니다. 약간은 애매한데 요즘 이제 대테란즈 공업폭기 올인이 유행을 하는 걸까지 고려해보면 이제 거기까지 발전을 할 수 있느냐거든요. 네. 근데 가스를 얼마나 문제를 풀면 좀 알았을 텐데 아이고 사령부부터 좀 멈추게 되고 취소하게 네, 만들었죠. 미리 막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막아야 돼. 이거 못 막나요? 못 막나요? 막아야 돼요! 막긴 했는데 스캔 일단 없어요. 네? 자, 건설 로봇으로 고쳐야죠. 이러면서 피해 줘야 됩니다. 잠바당진 견제로. 그리고 잘 때려야죠. 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요. 강현우도 본진의 보호막 충전소를 미리 건설을 안 해놨어. 네, 그 여차면 의료선이 있어서 게임 끝날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도 이 병력이 추가 병력이 내려오면서요. 적진 않았네요. 네. 네, 꾸준하게 그러니까 암흑기사 이전에 암흑기사만 생각하고 병력 확보를 좀 놓쳤다면 본진을 테란에 좀 장악할 수 있었을 텐데 꾸준하게 선을 네, 가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계속 썰고는 있는데 일꾼까지 동원하면서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반감하게 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어요. 와, 두 개예요. 그래, 떨궈 봐. 야, 두기 유일한 변수 차단.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네, 된다.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 내려놓고 이제 싸우겠다. 이러면 못 막죠. 내려놓고 병력 추가 소환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거의 뭐 더블 소환 느낌이에요. 야, 예, 더블 분광기로. 네, 뭐 하나 뭐 어떻게 일정 사이버. 네, 더 많이 뽑으면 된다. 양쪽 나에게 펼치고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와우. 이야, 역시 이렇게 네, 스타일을 섞어줘야 됩니다. 섞어주니까 네, 상대가 맞춰 나갈 수가 없어요. 장기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이번 경기 준비한 그 빌드를 통해서 네, 자원적인 본진 쪽을 좀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병력 계속 나오죠. 하나 겨우 체력 빼놨는데 다른 방향에서 네, 소환 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현우 1사 대결 작전 성공. 아, 대성공이죠. 탐사정이 가서 수정탑 추가로 건설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수정탑! 어, 살아요! 그래서 보험권까지! 자, 우리 확실히 여기서 살자! 자, 끊어낼 생각까지. 근데 윤영서 선수는 여기서 공원 나오는 순간 그대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목숨을 걸고 깨야 됩니다. 자, 사포 하나가 지금 나와서 여기. 자, 그래서 저 지상연계 버텨야 돼요. 벙커에 들어가야 네, 돼요. 근데 들어가도 수정탑을 깨야 되는데 사도에 어그로가 끌리면 안 되는데 네, 늦었어요. 오, 나오면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문제는 이제 공업볼기를 본질에서 막느냐죠. 네, 네, 충전소 러시는 막았는데 공업을 막느냐. 아, 여기서 하나 더. 이게 은근히 아니 좀 약간 요즘은 대놓고 공업가 세요. 네, 이게 진짜 빨라요. 네, 이게 그래서 별로인 이미지, 약한 이미지, 그 이미지 너무 강해서 항상 걸고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초반에는 셉니다. 그렇죠. 테란이 앞마당을 먹은 순간 이미 프로토스에겐 기회가 생기는 빌드거든요. 예전에 그 우수 폭격기와는 달라요. 그렇죠. 굉장히 좀 강해졌습니다. 자, 들어가는 이병력 11기, 12기. 이거 생산사를 장악되면 네, 답이 없어요. 병력이 못 나와요. 이 정도면 그냥 여기서 프로토스가 운영 가도 되거든요. 네. 아, 근데 이미 피해가 너무 큽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네, 15기에 지지! 동원의 작전 승부수 대성공. 장현우 선수가 2대5로 승리했다 하네요. 최종전으로 올라갑니다. 서로 빌드를 아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조금 더 기분이 나쁜 쪽은 주성우 선수예요. 네? 지금 이렇게 입구에 계속 보호막 충전소랑 수정탑을 지었다 취소하는 아이고 주성우 선수 입장에서 좀 네, 답답할 수밖에 없고. 자, 들어와서 하나씩 끌어내고 군진의 예언자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군진의 예언자 잘 들어주면서요. 이거 먼저 맞았어요. 네, 전격을 모두 빼질 않아서
조승호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죠. 네. 자, 빠져나가는 상황. 아, 그래도 어? 지금 다섯 개 너무 많이 잡혔거든요. 들어잡아주고 있는데요. 이현자나가 해종은 없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시선만 끌어줘도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한 게 돼버렸어요. 사도 들어갔으면 대박이었는데. 자, 이쪽으로 지금 와서 지금 여기서의 자 견제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개 끊었고요. 이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 쿨이 다 되다 보니까 만약에 막히면 그 언덕이 쪽에 사도가 이제 그 네. 위치를 했을 때는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앞마당가라도 노리자 약간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소공이니까 막았겠지 약간 이거였는데 네. 그래서 정현우 선수의 이현자 근데 이거 야 이거 차원 하나 마비 지금 장군몽 군만 서로 거의 다섯 번씩 했는데요. 네 이건 좀 대놓고 들어온 상황에서요 데미지가 좀 누적됩니다. 확창 하나가 지금 마비예요. 유블리가 정말 순식간에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 피해면 거의 탐사중 다섯 개 이상을 잡은 정도의 효력이거든요. 네, 차원이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절반이. 그래서 수성 선수가 여태까지 불사조로 계속 피해줬던 거를 저 예언자 스킬 한 번으로 똑같이 되갚아줬어요. 네. 그렇죠. 또 빠지게 만들었고, 불사조. 창현우 선수 병력 전진 배치가 돼 있고요. 그렇죠. 지금 창현우 선수 6시 늘리고 있거든요.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업그레이드마저도 창현우 선수가 혼자에서 격차가 꽤 생긴 상태예요. 네. 자원체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일꾼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장윤호 선수가 게임 끝낼 수 있을 만큼의 활약 차이 나거든요. 네. 물론 돼 있고 물멸자까지 섞여 있어가지고 물론 그 와중에 주석 선수는 상대를 더 도발하는 플레이는 좋습니다. 저렇게 상대가 에나 모르겠다 그냥 쏟아붓게 만들어서 그것만 막으면 또 경기를 뒤집히니까요. 네. 그래도 주성 선수가 불리한 와중에 최선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분간기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느냐. 근데 이쪽에 보호 투명도 없어서 길 막아버렸어요. 장윤호 에너지. 그리고 자리가 오히려 장윤호 선수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넓게 펼쳐놓고요. 그리고 충전소 하나, 충전소 덕분에 불멸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불멸자가 뒤에서 조금이라도 딜을 넣어줄 수 있다면 게임 그대로 끝나요. 자, 이 싸움을 밀어붙이나요, 장윤호 선수? 네, 과충전 끝났고 여기서 네. 이제 화력 싸움입니다. 추가 변력 소환까지 하면서 여기 버티는 싸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주성 선수 어분 맞춰놓긴 네. 했는데 불멸자 하나가 양. 자, 일꾼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위에서 여기는 자, 두 개의 사도가 들어 견제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력 변력 싸움이에요. 분광기! 지제! 장현우! 여기 잡아내면 1등을 앞서 나갑니다. 예언자 생산 들어간 주성 선수고 가장 좋은 건 저 관문을 정찰을 하는 건데 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네. 입구 쪽으로 좀 들어가서 일단 여기서 추적자가 다섯 개라는 건 무조건 3관문을 예측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앞마당에서 막을 생각 하나요? 시선 이거 그냥 최대 시선 끌고 네 여기 봐 본진 보지 마. 그랬을 때 들어가는 네. 자 이건 충전소 하나가 있거든요. 성지장 소물. 소물. 네. 거기로. 근데 주성 선수가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네. 되면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건데 추적자가 10기라서 네. 이 정도면 보막 충전소 끼고 원샷 원킬.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화력이 네. 저 정도 나오면 충전소에 뭘 어떤 걸 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네. 아니면 공업 포격기라도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검은 유닛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추가 병력까지 들어오고 근데 난이 모형하면 또 이게 손 많이 가죠. 이러면 네. 또 앞마당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치콘 있거든요. 공업. 이미 피해를 좀 받은 이상 연결체를 지키면서 막아 의미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저 공업 볼게 위력 한번 봐야죠. 네. 공수 쪽에서는 어떨지 보여주네요. 자, 조금만 더 깨면 공업 화났다. 네. 공업 화났다. 네, 빠져 퇴근. 근데 깼어도 추적자 너무 잃게 되면 이거 바로 영러시 허용합니다. 또 따라가야죠. 들어가서 이거 좀 뒷덜미라도. 네. 근데 이거 3-4도면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씩 계속 줄여줄 수 있어요. 네. 길막. 자, 두 개 끌어내고 이거 달릴 수 있습니다. 공업 볼게 하나 더 찍었었어요. 더 달리니까. 네. 여기서 여차하면 탐색 하나 같이 빼서 이거 충전소 러시까지도 됩니다. 네. 아예 끝장을 내도 돼요. 공업 볼게 믿고 하나 더 나왔어요. 자, 뒤로 좀 돌아오면서 소방 펴고 근데
공전수를 끼고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수동 선수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거든요. 공허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포스를 뽐내고 있거든요. 동원이는 네, 쿨을 일단 뺐는데 자 끝나고 나서 이제 덮칠 수 있는 각이 나오느냐죠.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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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요? 파수기로 언덕 입구 잡으면서 추적자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자 변력 들어왔어요? 문제는 수동 선수가 지금 트리플 지었어요. 어?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는 상태고. 네. 오히려 이 한 방에 그대로 게임이 끝날 수가 있거든요. 자 병력까지 좀 들어갑니다. 그래도 다음 줄에 피해가 좀 있었고 주성 선수 입장에서 정말 없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네. 언덕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막아두고 네. 여기서 충격 들어가고 강인호 선수 이제 뒤 없어요. 이거 막히면 네. 운영 싸움에서 탑이 없습니다. 자 이 싸움으로 병력 싸움 이번 싸움에 승패. 공허가 프리드 프리드 공허 프리드 와 이거 프리드 까지 못 가죠. 자 위에서 하나 자 버텨낼 수 있나요? 버텨낼 수 있나요? 우와 엄청 많았어요! 예, 끝까지! 끝까지! 공허! 이러면서 불면자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위에서 하나님 나온 상황이고요. 우와 이거 설마 공허가? 버티나요? 버티나요? 공허의 힘으로! 자 여기 공허가 좀 버리긴 했는데 일단 운명은 위에 명령 추가 명령까지 하긴 했는데 할 만큼 했어요. 네, 자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이 불멸자 하나가 있거든요. 요! 자 위로 들어오면서 이 명령 와! 자 이제 밀어내고 빠지게 만들었어요. 단 한 기의 공허 보였기가 와 좀더 세세 지원을 받으니 네와와어 이상 웃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터지지 않고 끝까지 꽤 오랜 시간 버텼습니다. 자 위로 들어가면서 여기 점사로 하나하나씩 끊어내고 자 불멸자나 여기서 이번 타임 장현우 선수 밀어낼 수 있을 건지 불멸자 있거든요. 아 낙해드 나오고 있고요. 구성이 비슷한데 불멸자 하나가 있으면 네.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여기서 뒤에서 발사중 있는 불멸자 하나가 이제 본인을 계속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병력 전부 다 숙하줍니다. 진제 추성욱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다. 이번 경기 승리. 네 와 강현우 선수가 이거 못 보면 게임 그대로 끝납니다. 네. 반응 싸움 무조건 봐야 돼요. 들어가는 찌른 타이밍에 또 들어왔어요. 이거 못 보면 게임 끝나요. 야야야야 자 그럼 이쪽도 이쪽 어 잠깐 분간기 설마 격투당하진 않겠죠? 네? 설마! 오! 어, 장현우 이거 왜 떠나죠? 상대방 오는 거 봤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언덕이? 오. 아 언덕이? 근데 그렇다면 이거 크로스 카운터인데. 근데 가만히 서로? 지키고만 있어도 무조건 막으면 이기는 쪽은 장현우였거든요. 그렇죠. 네. 불멸자의 분간기면 컨트롤 싸움 유리하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번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로 서로 입구 뚫기. 근데 이쪽은 충전사가 일단 없습니다. 여기는 불멸자가 있거든요. 자 이 싸움 승자는 누가 될지. 이게 또 불멸자 특성상 타도 상대로 활약이 좀 아쉽죠. 네. 자 여기 들어오는 건 좀 막아내고. 아, 이게 장인우 선수가 굳이 갈 필요성이 없었거든요. 파수기 위주예요. 갈리면 안 돼요. 갈리면 안 돼요. 자 뒤로 들어오는 거. 갈무리 잘해야 됩니다. 네 각격으로 반대입니다. 따로따로 지금 대회 이기거든요. 그렇죠.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뒤로 내려와서 갈렸다 이거 하나 이거 갈렸다 이거 일단 중전소 나올 때까지는 장현우 선수 나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장현우 선수의 분간기가 올 거란 거 확신을 하고 있어요. 주성 네. 선수가 아~ 들어오는 거지. 제대로 노리고 있거든요. 네, 오는 거 끊어내겠다. 아~ 이거 제발. 과연. 자 여기서 안돼. 기다리긴 했는데 도망가야죠. 네. 장현우 선수 입장에서 하나 점수? 그나마 네, 이게 다행이에요. 지금 들어갑니다 위에. 어, 근데 이렇게 불사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걸 다르게 표현드리자면 불사조가 뭔가 해주지 못하면 대위기란 뜻입니다. 자 이건 지금 터지고 깨고 네? 저 분광기 끊고 그 다음에 저 분광기 들어올려야 되고 네 하나씩 오 네? 저 불사조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사조가 먼저 떨어지면 분광기가 들어와야 되고 자 그나마 들어줬습니다. 들어줬어요. 불사조 1.4에서 떨어뜨리고 네 저거 잡아주게 되면 또 이제 거신이 프리디라고 네 네 자 이지선다 아 이거 분광기 끊지 못하면 죽어서 네. 아, 근데 결국 출리겠는데요. 뚫어버려요. 추가 병력 나오네요. 뚫어요. 네. 네. 뒤로 물러섭니다. 부강기 떨어질까봐 한 개 더 준비. 오, 이거 밀어버리네요. 6월 부강기 스템이거든요. 네,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자, 앞에, 뒤에 병력 지금 추가해주고 있고. 자, 뚫어내고. 자, 입구까지 갑니다. 여기까지는 밀려서는 안 되거든요. 확장하는 박살나면서부터 손해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 받쳐줄 만한 유닛들이 없다 보니까 충전소가 아무리 네. 있어도 물량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병력 차이를 극복하면서 막아낼 수 있나요? 거신과 분열기 압박이 엄청나요. 그렇죠. 저 조합을 깰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이병력 병력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뚫려요. 입구 열립니다. 입구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치즈! 주성욱 대역전승! 주성 선수가 두 번째 세트를
정말 짜릿한 역전승으로 만들어내더니 적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현호 선수의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좀 흔들리면서 사실 0대2로 질 뻔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기적같은 승리를 가져가더니 이제 적응을 하고 완벽하게 맞춰나갔습니다.